랑코랑 친구 바로 왼쪽에서 걸어오네요. 우리 걸어온 친구 바로 랑코랑 친구 중 가장 귀여운 설호라는 친구고요. 그리고 오른쪽에서도 걸어오네요. 우리 걸어오는 친구 바로 우리 태백이라는 친구예요. 랑코랑 친구들은 추운 지방에서 와서 털이 길고 지방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큰 몸집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서 등장한 친구는 바로 금강이라는 친구, 또 왼쪽 더 위에 있는 친구 바로 호구이라는 친구예요. 랑코랑 친구들 얼굴 자세히 보시면 이마에 인공왕자 주머니, 목 뒤로는 검은색 주머니가 이어져 있는 게 큰 특징인 친구랍니다. 네, 저희는 이렇게 한국 호랑이 친구들 내 친구 만나봤고 다음 지역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 만나볼 동물 친구들은 바로 사자 친구와 하이나 친구들 만나볼 건데요. 이 두 친구 중 저희가 첫 번째로 만나볼 동물 친구는 바로 하이나 친구들 오른쪽에서 먼저 만나볼게요. 하이나, 하이. 우리 아래쪽에 있는 친구들이 암컷 친구들, 그 위쪽에 있는 친구들이 수컷 친구들인데요. 우리 오른쪽에는 우리 지금 왼쪽에 있는 친구가 또 오른쪽으로 변경했네요. 바로 딸 친구 희망이라는 친구. 또 그 다른 친구는 엄마 친구 미아라는 친구랍니다. 두 친구는 모녀지간인 친구고요. 우리 위쪽에 있는 수컷 친구들은 우리 왼쪽에 있는 친구가 강화, 오른쪽에 있는 친구가 공화라는 친구랍니다. 우리 하이나 친구들은 강력한 터킹과 튼튼한 위장 가지고 있어서 썰은 시체도 삼킬 수 있어요. 여기까지 끝이에요. 왼쪽에서 우리 한국 우리 밀림의 왕 사자 친구 등장한답니다. 우리 사자 친구들 중 우리 수컷 친구 오른쪽에 있는 친구가 바로 강수라는 친구인데요. 우리 강수 친구는 여자친구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항상 주위에 여자친구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답니다. 우리 사자 친구들은 고양이과 친구들 중에 유일하게 무리 생활하는 친구예요. 적게는 10마리, 많게는 20마리에서 30마리 정도 무리 생활하고 있답니다. 우리 수컷 사자 친구들 자세히 보면은 검은색 털이 있는 사자 친구도 볼 수 있는데요. 그 이유 바로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흰색 털이 나지만 사자 친구들은 나이가 들면 검은색 털이 나는 친구예요. 그래서 검은색 털이 있는 사자 친구들은 나이가 있는 사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계속해서 우리 암컷 친구 오른쪽에서 한 친구 걸어가네요. 우리 계속해서 왼쪽 우리 차 뒤쪽으로 있는 친구가 우리 사자 친구들 중 서열 1등인 우리 마초라는 친구예요. 우리 싸움을 굉장히 잘하는 친구랍니다. 또 우리 수컷 사자 친구들 자세히 보면 검은색 털라 있는 사자 친구들 볼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사자 친구들은 나이가 들면 흰색 털이 아니라 우리 검은색 털이 나는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나이가 든 사자 친구들은 검은색 털이 난다는 특징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랍니다. 또 우리 사자 친구들은 굉장한 잠꾸러기 친구들로 하루 24시간 중에 약 18시간 동안 잠을 자는 친구예요. 친구들은 인도 벵갈 지역에서 와서 벵갈 호랑이라고 불리고 있는 친구랍니다. 우리 왼쪽에서 처음으로 등장했어요. 우리 왼쪽에서 등장한 친구가 벵갈 호랑이 친구들 중 유일한 수컷 친구 원호라는 친구예요. 우리 유일한 수컷 친구에서 우리 서열 1등의 친구고요. 우리 계속해서 우리 오른쪽 더 위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네요. 우리 벵갈 호랑이 친구들은 더운 지방에서 와서 털이 짧고 지방이 짧기 때문에 이렇게 작은 몸집 가지고 있답니다. 우리 왼쪽에서 한 친구 또 걸어오는데요. 이 친구가 바로 우리 이브라는 친구고요. 또 우리 오른쪽 울타리 안쪽에 있는 친구는 4살밖에 되지 않는 애기 호랑이 친구 두빛이라는 친구입니다.
우리 4살밖에 되지 않아서 울타리에서 적응훈련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한국 호랑이 친구 두 친구가 만나볼게요. 바로 많은 사람들에게 큰 관심과 사랑을 받은 다둥이 출산의 주인공 태호와 건곤이 보고랍니다. 지금 우리 가까이 있는 친구가 태호 친구고요. 우리 저 멀리 위로 올라가는 친구가 건곤이 친구예요. 우리 두 친구는 동갑내기 부부인데요. 우리 동갑내기 부부인데 생일도 24일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부부예요. 네. 하지만 식성은 많이 다른 부부랍니다. 우리 태호 친구는 닭고기를 좋아하고 건곤이 친구는 소고기를 좋아하는 친구예요. 또 성격도 많이 다른데요. 우리 태호 친구 굉장히 호기심이 강한 친구고 또 건곤이 친구는 경계심이 굉장히 강한 친구랍니다. 또 얼굴 자세 보면 굉장히 멋있게 생긴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태호와 건곤이 팬분들이 엄청 많답니다. 저희는 이렇게 태호와 건곤이 부부 끝으로 호랑이 친구들은 다 만나봤답니다. 그럼 이제 사파라이드의 마지막 지역 바로 곰 사파리 지역으로 넘어가 볼게요. 저희는 지금 329호로 지정되어 있는 반달의 승은 친구들 오른쪽에서 등장했어요. 반달의 승은 친구들은 가슴에 반달 모양의 흰색 털을 가지고 있어서 반달 가슴금이라고 불리고 있는 친구들인데요. 타자라나도 몸길이 약 120cm밖에 되지 않는 아주 작고 귀여운 친구들이에요. 멀쩡하게 친구들이지만 현재 곰 보건 사업에 성공하여 지리산에 약 80마리 정도 서식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곰돌이 푸 닮은 우리 곰돌이 푸의 모티브가 되었던 유라샤의 곰친구를 만나볼게요. 바로 왼쪽에서 우리 건빵 돌려먹고 있는데요. 우리 건빵 돌려먹는 친구가 바로 우리 대웅이라는 친구고요. 우리 아래쪽에 있는 친구가 마둥이. 또 그 오른쪽에 있는 친구가 우리 웅대라는 친구인데요. 우리 불감 친구들은 태어날 때 여러분들이 지금 들고 계시는 스마트폰 크기로 태어나요. 하지만 사람들보다 성장 속도가 8배 정도 빨라서 3살에서 4살 정도가 되면 성체혈관 크기 몸길이 3m, 몸무게 400kg까지 자라나는 친구고요. 우리 오른쪽에서 등장한 친구는 영계 소문할 때 영계라는 친구랍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오른쪽 울타리 안쪽에서 등장해요. 우리 곰 친구들은 바로 암컷 곰 친구들인데요. 우리 암컷 곰 친구들이 사는 곳이 말해서 비너스존이라고 불리고 있는 곳이랍니다. 우리 암컷과 수컷을 이렇게 구별해 놓은 이유 바로 수컷 친구들이 암컷 친구들을 차지하기 위해 매일같이 싸움을 벌였는데 그것을 방지하고자 울타리로 구역을 나눠놨고요. 우리 계속해서 수컷 곰 친구들 만나볼게요. 우리 오른쪽에서 한 친구도 걸어가고 있답니다. 우리 친구는 포세이돈이라는 친구예요. 우리 포세이돈 친구는 물놀이를 굉장히 좋아하는 친구고요. 우리 왼쪽에서도 걸어와요. 우리 왼쪽에서 걸어오는 친구는 새돌이라는 친구랍니다. 우리 새돌이 친구는 팔다리가 길어서 사파리월드 표지문을 두었던 친구예요. 또 오른쪽에서 한 친구도 걸어왔어요. 이 친구는 우리 톰이라는 친구인데요. 우리 톰 친구는 사파리월드 수컷 곰 친구 중에 가장 맏형인 친구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오른쪽에서 등장합니다. 우리 오른쪽에서 등장한 친구 바로 새돌이 친구와 형제 집안인 바로 해돌이라는 친구인데요. 우리 해돌이 친구는 굉장히 장난꾸러기 친구로 사파리월드 버스 번호판을 무려 3개나 물어뜯은 정가 산범인 친구예요. 우리 너무나도 아쉽지만 오른쪽에 있는 해돌이 친구한테 인사하면서 한번 마무리해 볼게요. 해돌아 안녕 잘 있어. 사파리월드 와일드 트램 탐험은 아쉽지만 여기까지였습니다.